블록체인 5학년 6반. 네, 안녕하세요. 블록체인 5학년 6반 여러분. 오늘은 저희 전문 패널분과 함께 디지털 화폐, 디지털 자산에 대해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고객님, 잠깐 자기소개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증권사에서 경제 분석을 하고 있는 임동민이고요. 여러 가지의 경제적인 변화들, 그리고 금융의 변화들, 투자의 변화들,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과 또 크립토 시장을 통해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경제 분석가입니다. 저는 주변에서 많이 받았던 질문이, 지금 이미 뭐 정부, 은행 다 똑바로 잘 기능을 하고 있고 핀테크 이런 것도 사용하기 너무 편한데 왜 굳이 우리가 지금 와서 블록체인, 비트코인 이런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기존 금융 이제 에코노미스트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장점이 있지만 가장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이해 같습니다. 개인의 자산에 대한 거래 기록이라든지 내 자산에 대한 보유 상태는 다 은행의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한국의 은행 서버들은 다 지리적으로 한국 내에 있습니다. 한반도 그렇죠. 내에. 근데 뭐 이런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한국에 핵전쟁이 나서 한반도가 다 그 통째로 없어졌다고 그러면은 은행의 서버도 다 같이 없어지겠죠. 다 훼손이 되게 될 텐데 저는 이제 운이 좋게 그 당시에 이제 외국에 있어서 살아남았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제가 한국에서 보유한 자산의 보유라든지 거래 기록도 다 없어지겠죠. 증명을 못 하게 되는 거. 저희가 일상적인 상황에서 봤었을 때는 금융 시스템이 완전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사실 물리적인 어떤 그런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은 거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분산 원장을 도입을 해서 다 공유해서 기록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새로운 금융의 혁신점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겠죠. 그럼 동민님께서는 이제 경제학도로서 지금 거시 경제 트렌드 같은 걸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굳이 왜 지금 블록체인이 나왔고 이런 것들이 좀 역사적 맥락 같은 게 있을까요? 전 세계 경제를 보게 되면은 저희 나라도에서 느끼게 되겠지만 그 경제 성장이 심각하게 둔화가 되고 있어요. 네. 제로 성장의 시대 그리고 금리도 많이 떨어진 어떤 그런 시대로 가고 네. 있습니다. 성장이 없어지게 되는 시기가 되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되게 됐을 때 이제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은 이자가 싼 자금으로 조달해서 장기로 더 높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그 이자 마진에서 나오는 그 수익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은. 근데 지금처럼 금리가 낮아지고 특히 장기 금리까지도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의 이자 수익이 떨어지게 되고 은행의 이자 수익이 떨어지다 보니까 은행이 금융을 제대로 제공을 못하는 그런 상태가 그러네요.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경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됐었을 때는 금융의 역할이 굉장히 필요한데 성장을 못하고 금융의 역할도 축소가 되다 보니까 악순환이 발생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럼 이렇게 기존 금융 시스템의 생산성, 그러니까 역할들이 좀 축소되는 환경에서 비트코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뭐인가요? 포용적 금융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포용적 금융이라는 그 원래의 정의는 뭐냐면 경제적 취약계층들이 적정한 비용으로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포용적 금융의 정의입니다. 근데 경제적 약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을 텐데 근데 예컨대 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중동에 있는 여자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의 관습이라든지 아니면 물리적인 그 은행의 체인이 없기 때문에 은행 계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은행 계좌가 있어야만 내가 노력을 해서 저축을 하고 그리고 그 저축을 한 걸 가지고 또 새로운 투자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노후 대책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금융적인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은행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되다 보니까 포용적 금융이 제공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은행 체인들이 없더라도 내가 인터넷에 접근만 할 수 있게 되면은 암호화폐로 네. 내가 저축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누군가한테 일을 해주고 암호화폐로 대가를 받을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저축을 할 수 있고 투자도 할 수 있고 또 대가도 받을 수 있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이제 또 새로운 포용적 금융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요즘 최근에 좀 관심 있게 봤더니까 한국에 뭐 카카오뱅크도 있지만 뭐 애플은 신용카드를 만들고 구글도 뭐 시티은행이랑 같이 뭐 예금 계좌를 만들어주겠다고 하고 네. 뭐 이런 되게 글로벌 테크 회사들이 많이 금융으로 뛰어드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무슨 일인 건가요? 기존에 있었던 핀테크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제 테크핀의 시대다라는
어떤 패러다임 전환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금융회사들이 좀 기술을 도입해서 조금 더 금융을 편리하게 제공하자라는 네. 그 개념에서 이제 핀테크의 개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오히려 이제 지금은 인터넷상에서 큰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테크 기업들이 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보자 라는 어떤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타나고 있게 되는 거죠. 인도에 그 인포시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테크놀로지 회사인데, 인도 같은 경우에도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이 인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인포시스의 CEO가 인포시스의 인프라를 통해서 한 3억 명 정도한테 바로 인터넷 계좌를 만들 수가 있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3억 명 정도가 새로운 경제 활동 인구로 편입될 수 그럼요.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새로운 효과를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그 연결점과 엄청난 혁신, 그리고 이제 금융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는 어떤 그런 그 확장성을 갖고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디지털 화폐 전쟁의 시대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은행, 증권, 보험의 전통 금융회사들과 그리고 미국의 그 가파라고 하죠. 그리고 중국의 베스라고 하는데, 그런 인터넷 기업들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어떤 테크핀의 흐름들, 그리고 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뭐 메이커다오라든지 이런 크립토 진영에서 또 그 금융 서비스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달러라든지 위안화라든지 기존의 네. 통화들도 자기의 영역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게 될 것이고, 아니면 또 규제도 하고 이렇게 되겠죠. 이런 디지털 네트워크들이 본격적으로 경쟁하는 시대가 금융 측면에서 도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막 춘추 전국 시대 같네요. 네.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암호화폐가 비트코인인데, 이 비트코인도 중장년층 분들한테 적합한 투자 자산이 될 수 있을까요? 투자라는 거는 기대 수익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그 투자의 기본적인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동산 시장이 유망했을 때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하게 되고, 주식 시장이 유망했었을 때는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고, 또 뭐 경기가 어려우게 됐었을 때는 안전자산인 채권에 투자를 하게 되고, 뭐 이런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서 내가 일생 동안에 원활한 캐시플로우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그런 자금 흐름을 만드는 게 이제 투자의 핵심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포트폴리오의 투자로서 이제 위험 자산으로 성격 분류될 수 있는 비트코인 투자를 고려하는 거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다만 앞으로 좀 생애가 많은 좀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위험성이 있더라도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높을 수 있는 그런 자산의 비중이 지금 좀 높이 가져가는 게 맞고, 좀 중장년층이 될수록 그거보다는 조금 더 안전자산의 성격에 가까운 자산의 편입 비중이 높아지는 게 필요하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 만들어가는 이 성장 가치에 대한 어떤 포트폴리오 투자의 개념으로서 비트코인을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블록체인이라는 게 단어부터 굉장히 생소하고 어떻게 보면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 되게 미지의 영역인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60 세대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는 가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령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늙었지만 늙은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더 그렇죠. 길게 더 오래 살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개인들이 직면하게 될 미래의 시간은 훨씬 더 길 수가 있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면은 더 긴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실 때 좀 이런 그 비트코인과 같은 블록체인과 같은 무슨 새로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선호할 수 있게 되는, 그리고 그 네트워크 안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젊은 친구들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들이 블록체인과 비트코인과 또 여러 가지 디지털 세계에서 경제 활동을 하게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개념이죠. 꼭 돈을 벌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네네. 관심을 갖고 그 미래 세대에게 투자를 하고, 또 거기에서 발생되게 되는 가치를 같이 내가 또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런 적극적이고 또 포용적인 투자의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디지털 자산의 시대라는 책을 저와 함께 8명의 저자가 같이 썼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제 블록체인과 그다음에 암호 자산 이런 흐름들을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조금 더 제도권에 가깝게 좀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좀 필요하다 싶어서 좀 이 책을 같이 썼고,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을 한번 좀 정독해 보시면 블록체인을 이해하는 데 좀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넥스트 파이낸스가 궁금하시다면 네. 지금 바로 네.
네, 그럼 동민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